이게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도 많이 이뤄낸 것 같아요. 방송사들이 우리 사무실 그 중계하겠다고 하는 오늘 대부분 1, 3일만 한다는데 우리가 3위권에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전주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우리 후보님이 전주 분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보다도 국회에 들어가서 줄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특히 전주 그 할머니들이 네. 줄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찍어주겠다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후보님이 국회에 들어가서 줄리를 어떻게 못하면 그 할머니들한테 머리채를 줘. 머리도 없죠. 멱살이 잡힐 것 같은데 아무튼 뭐 3위권 안에 들었다는 그런 지금 언론이나 방송사들의 판단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들어가 있는 거 알고 1위와 3위 차이는 2-3%뿐이 안 된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지금도 전주분들이 여러분이 와 계시는데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들 도와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없는 조직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인 찾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많은 그런 그 지지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일 하루하고 모레 지금까지 지인을 찾은 분들이 그분들이 모레 또 비 온다는데 비 오니까 투표를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표장으로 가시게 할지 요 부분이 우리가 승패가 달린 것 같아요. 뭐 한 15,000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30% 투표를 보는데 저희는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전정거 휴일날까지 끼었는데도 10.1%까지 안 되는데 평일인데 4월 5일날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분위기를 보면 우리 서울의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지인들을 관리를 좀 해서 그분들이 투표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안에요 후보께서 복귀 들어가서 한동훈의 가발도 벗기고 또 거기 가가지고 한동훈 이 개새끼야 또 들기로 할 것 같아요. 며칠 있다 징계 당할지도 모르지만 할 말은 너는 우리 안에 후보 또 전주분들 줄리는 분명히 이 국회 들어가시면 저는 모르겠지만 정대태 회장하고 안혜옥 의원이 분명히 줄리는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보다 줄리를 더 미워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줄리를 미워하신 분들은 전주 유권자 여러분들이 줄리를 미워하시는 분은 회장에 비가 오더라도 꼭 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인 찾기와 지인 찾기 관리, 찾은 지인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혜우! 안혜우!